모의고사를 풀며 시간 내에 19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트에 풀이를 적고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며 긴 호흡의 문제를 푸는 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공부한 오민혁입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의 재수종합학원을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 스케줄 때문에 자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러셀이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친구의 추천을 듣고 러셀 평촌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능 1주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며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7일 동안은 올해의 6월,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다시 복습하며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최선의 점수를 얻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운영해야 할지를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가장 알맞는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안 등을 여러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놓여보며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생명과학2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암기해야 할 내용도 많았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 내에 19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트에 풀이를 적고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며 긴 호흡의 문제를 푸는 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수험 생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설과 면학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책상이 넓어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펼쳐도 공간이 남아 공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편해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았는데 이럴 때 담임 선생님들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자습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와 입시 담임 제도가 좋았습니다. 우선 메데프 모의고사를 통해 현장감을 연습할 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로 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입시 담임쌤은 제가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제가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한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휴원으로 생활 리듬이 깨졌고 9월 모의고사에서도 낮은 성적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때 저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자주 하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은 뒤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순간이 여러 번 있을 텐데 이를 잘 견디고 부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